안녕하십니까. 오대환입니다. 오늘은 드라이색입니다. 드라이색. 제가 그 드라이색을 사용하는 용도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침낭입니다. 침낭은 젖으면은 보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침낭 자체에 방수가 돼 있긴 한데 내수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곡 같은 데 배낭이 빠진다든가 했을 때는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침낭에는 바늘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늘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우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스다운이나 덕다운, 오리털, 거위털 같은 경우에는 보온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냥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정도로 보온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몇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침낭은 항상 일단 드라이색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드라이색에 넣고 다닙니다. 침낭은 아무래도 뽀송뽀송한 게 좋겠죠? 비가 오면 아무래도 눅눅해집니다. 그래서 드라이색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론 침낭, 제가 쓰는 침낭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랩에서 만든 익스페디션 1400 스페셜입니다. 혹한경 침낭으로 충전량이 1400g. 영하 한 40도까지 일단 견딜 수 있는 침낭입니다.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침낭이고요. 필파워는 1000, 필파워 굉장히 높죠. 보통 침낭 같은 경우 좀 중저가가 750에서 700 필파워, 그리고 고가 라인이 한 800에서 850 필파워, 그리고 이제 좀 최상급 쪽으로 가면 900 필파워 정도 나오는데, 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1000 필파워입니다. 필파워가 1000이 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예, 저도 실제로 본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침낭을 저는 보통 이 사용하는 드라이색이 C2 서밋에서 만든, 이렇게 봐야지, C2 서밋에서 만든 드라이색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C2 서밋에서 만든 드라이색에 넣고 다니는데, 요게 제품이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에박 35리터, 이벤트 에박 35리터 짜리 드라이색을 사용합니다. 이 드라이색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침낭을 구매를 하면 따라오는 드라이색이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또 하나 그 아마존에서 며칠 전에 드라이색을 구매를 했어요. 제품명은 아쿠아퀘스트. 아쿠아퀘스트라는 제품은 국내에선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 아쿠아퀘스트의 그 타프를 사용합니다.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게나 이런 거는 몰라도 어쨌든 타프의 생명은 방수 능력이죠. 방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쿠아퀘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쿠아퀘스트에서 만든 로그 드라이색입니다. 드라이백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뭐 드라이색, 드라이백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 회사는 아쿠아 퀘스트의 로그 드라이백이라고 합니다. 물론 100% 방수입니다. 드라이색인데 방수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이 제품은 만드는 게 10리터, 20리터, 30리터, 60리터, 100리터가 있는데, 제가 구매한 것은 30리터입니다. 여기 써 있죠. 카모라는 거는 이그 얼룩무늬 위장색을 말하죠. 카모, 카모플라주의 약자입니다. 카모 드라이백 30리터. 메이드 인 타이완이네요. 메이드 인 타이완.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이렇게 뭐택 달려 있고요. 이게 어느 나라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타이완이네요. 타이완 회사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 회사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100% 워터프루프, 방수 100%, 그리고 익스트림리 라이트웨이트, 초경량이다. 그다음에 듀러블 TPU 코티드. TPU는 방수 코팅이죠. TPU 코티드 나일론, construction for exceptional resistance to abrasion and puncture. 그러니까 이 TPU 코팅을 했는데, TPU 코팅
된 나일론 컨스트럭션인데 재질이 이게 이제 어브레이전이 뭐냐면은 그 마찰, 다른 걸 말하죠. 다아서 다른 거, 이게 마찰로 해서 다른 거, 고어하고 펑추어, 빵꾸를 막아준다. 그리고 히트 테이프드 심 컨스트럭션, 그리고 바느질한 이 봉제선에 심실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옵셔널 어태치먼트 위드 인티그레이티드 디링. 디링을 달았다고 합니다. 끝부분에. 이건 이제 제품 보면 알겠죠? 여기 이제 끝부분에 보통 디링을 달아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달려있죠? 이 제품도 여기 디링이 여기 달려있습니다. 이런 디링이 있다는 얘기겠죠? 디링이 있으면 어디 이제 비너 같은 걸로 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베리 컴팩트 웬 폴디드. 접었을 때 굉장히 컴팩트하다. 예,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접을 일이 있겠습니까? 예. 100% 워터 타이트 롤 다운 클로저 시스템 위드 퀵 릴리스 버클. 아, 이거는 그롤 다운을 할수 있고 버클로 이제 만 후에 조인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어쨌든 색깔은 카모가 있고 카모죠? 올리브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여기에 이제 쭉 특징 제품 특징 나온 겁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예. 특이합니다. 이렇게 스트랩을 제공을 하네요. 네.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괜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반사띠가 있네요. 밤에 빛나라고. 예. 아쿠아 캐스트라고 적혀 있고, 여기 보니까 캐나다 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캐나다 제품인가 봐요. 예. 캐나다 제품이지만 타이완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designed and licensed in Canada. 예, 캐나다 브랜드인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 미국 제품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 제품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얼룩무늬. 이런 걸 카모플라주라고 하죠. 카모플라주.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30m라고 하는데 30m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커요. 예. 35리터짜리하고 한번 사이즈 비교해 볼게요. 예. 더 커요, 더 커. 예, 더 큽니다. 보이시죠? 예, 훨씬 큽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측정상에 얼마나 롤탑을 하느냐. 이만큼 비죠? 여기 딱 맞췄는데 이 정도가 더 큽니다. 밑으로도 이 정도가 더 길고요. 예. 훨씬 큽니다. 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딱끝 맞춰볼게요. 그죠? 훨씬 크죠? 예.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30m라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침낭만 넣는 것도 있지만 좀 여유 있게 넣고 싶거든요. 여유 있게 넣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모복 상하이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35리터라고 하는 C2 서밋 침낭, 드레스보다 큽니다. 위에는 이렇게 뻣뻣하게, 그죠? 이 드레스에도 위에가 이렇게 뻣뻣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때 편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침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건 이거, 그냥 수저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30리터짜리 드레스에도 불만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다시 구매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침낭이 겨울 침낭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피가 크죠. 무겁지는 않지만 부피가 큽니다. 무겁지는 않지만 부피가 커서 얘를 그 배낭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공간적인 손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밖으로 빼서 들고 다니고 싶은데 색깔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색깔입니다. 저 파란색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놓기에는 이 파란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바지가 파란색이네요 지금. 네, 어찌됐든 터들었습니다. 네, 그렇고 압축만 해주면 됩니다. 압축하기 전에 우모복 상하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우모복 바지죠. 우모복 바지. 그리고 우모복 상의. 저 카모플라주 색깔을 좋아합니다. 우모복 상의. 그 다음에 텐트 슈즈.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넣겠습니다. 먼저 얘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압축을 할 때 드라이색 압축할 때는 가운데를 누르면 소용이 없어요. 얘를 잡아가지고 잡아서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를 여기 가운데 있는 걸 몰아서 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넣어주면 납작하게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비무관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이드로 밀어줍니다. 사이드로 가운데 거를 잡아서 사이드로 밀어 넣어줍니다. 여기 요령이 생기면 나중에 편합니다. 네, 이만큼 줄었어요. 그죠? 이만큼 줄었어요. 반 텀입니다. 그 다음에 우모복 상의 그냥 넣습니다. 다음에 우모복 하의 넣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로 밀어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텐트 슈즈, 부띠라고 하죠? 부띠를 넣습니다. 넣고 이제 롤탑 방식입니다. 롤탑을 하기 전에 몸무게를 이용해서 한번 눌러줍니다. 네. 롤탑으로 말죠. 말면 만 후에 버클이죠? 버클로 채워주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 옆에 보시면은 아까 말한 D링이 요겁니다. 요게 의외로 상당히 유용합니다. 밖으로 비늘을 이용해서 걸 때나 열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 침낭하고 우목 상하이 텐트 슈즈까지 다 해서 하나로 패킹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놈을 밖으로 넣어서 패킹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드라이색 설명을 마쳤습니다.